안녕하세요, 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셨죠?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경숙 작가의 단편들 중에서 그 여자의 이미지라는 작품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작품 감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감상하시면서 즐겁고 편안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자의 이미지. 신경숙. 미자. 내 아내 이름은 그렇게 불리웠다. 나는 미자라고 불리웠던 5년 반 동안의 아내 미자의 삶을 마무리해주기 위해 지도에서 교통의 요지라고 표시되어 있는 남쪽 이 군까지 왔다. 이제 버스를 타면 어떤 면으로 가야 한다. 그곳은 황토와 자갈과 그리고 지금쯤 질경이 꽃이 하얗게 피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옆집 새참 신바람 광주를 머리에 이고 철뚝을 건너가는데요. 질갱이 꽃이 어찌나 하얘야지라. 머리 밑 또아리를 풀어서 새참 광주리를 덮어놓고는 그 길로 철뚝길을 따라와서는 한 번도 못 갔어라. 미자는 그 질경이 꽃으로부터 내게로 왔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그에게로 다시 미자를 돌려주기 위해 거기로 가는 것인가? 행방불명된 아이는 돌아왔나요? 속치마 어깨선이 환히 내다보이는 깨끼 한복을 입은 다방마담이 동사무소 직원인 듯한 중년 남자에게 아양을 떨며 묻는다. 각이 진 얼굴이 사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그 아이 멀리까장은 안 갔을 거예요. 신발도 작은 것 신지 않아요? 윤양아, 여기 쌍화차 두 잔. 주방에서 두런두런 말소리 같은 것이 들려온다. 금방 슬리퍼를 착착 끌고 차장반을 들고 오는 윤양은 남자에게 살짝 눈을 찡긋한다. 미자, 내 허리도 저만할까? 마담과 중년 남자에게서 돌아선 윤양이 이번에는 물조리로 바닥에 물을 뿌리고 싹싹 비질을 한다. 아저씨는 처음 보는 분이네. 나는 웃는다. 내 웃음에 안심한 윤양. 어디까장 간다요? 검댕이. 버스가 한참 있어야 올 것이어라오. 에이, 꼴짝까지 간다. 버스도 한나절에 한 대씩밖에 안 댕기는 곳인데. 문이 활짝 열리고 서너 사람 젊은 축들이 소란하게 다방 안으로 밀려들어온다. 안면이 있는 사람들인가? 엄마, 윤양은 바닥을 쓸던 빗자루를 내팽개치고 화르르 그들에게로 간다. 열린 문틈으로 내다보이는 다방 맞은편 정육점 진열장에 매달린 고기들이 붉다. 그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에까지 그 붉은 기는 퍼져갔다. 구겨진 신문을 펼쳤다. 미자, 보잘것없는 체격, 앙상한 가슴팍, 사립장만한 키. 그리고 난 당신에 대해 뭘 알고 있나? 인사 한마디가 다 무엇이랴. 어지러지란 쌀막걸리를 되박으로 먹고 피어나는 꽃도 아니련만 수북히 핀 꽃이 희어도 너무 희어서 당신은 광주를 내려놓고 담보찜도 없이 철뚝 나무칸을 딛고 한없이 밀려왔다고 했나. 거기에서 나를 만나지 않았어도 되었었나. 아비와 살았는디 아비 죽은 지 오래되지요. 그리고 뭐라 했던가. 빈집으로 터벅터벅 다시 들어갈 일이 꿈만이로 아득해서 라고 했던가. 구불구불한 뚝길에 발을 쭉 뻗대고 앉아있던 미자. 내 자전거가 나타나자 버스 세우듯이 손을 쳐들던 미자. 어디까장 간다요? 집이 가는 데까장. 그땐 젊은 여자. 당신의 무게가 실린 내 자전거 핸들이 비틀거렸지. 그때 내가 당신을 돌아보았던가 말았던가. 새똥이 묻은 것 같이 가무잡잡했던 얼굴이었지. 기억이 나는 걸 보니 돌아보았군. 아,
아니야. 그리 만나 5년 반을 살아놓고 오직 한번 꿈에 본 듯하니. 그러나 그날 있었던 일은 생각난다. 미자, 내 위도 납주머니엔 만년필이 꽂혀 있었지. 파카. 잉크만 채워놓고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지만 백수인 내게 그 만년필은 그냥 백수가 아니라는 위세용이었지. 더구나 파카가 아니었던가. 선명하게 뚜껑에 패여져 있는 P.A.R.K.R. 미자, 당신 몸이 자전거 뒤에 실리니까 그 구불구불한 길에서 바퀴는 통통 튀었지. P.A.R.K.R.도 윗주머니 속에서 들쭉날쭉했지. 그러다가 만년필을 잃어버리고 말 것 같아서 이렇게 들고 있어요. 뚜껑을 잡고 당신에게 건네줬지. 그리고 우리는 십리를 달렸지. 달려도 달려도 그저 아득히 구불구불한 길 그 어딘가에 꼭 가야 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이 오로지 달리다가 미루나무가 서 있는 냇가에서 자전거를 받쳤을 때 새똥이 묻은 것처럼 가무스름하던 당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 만년필을 내가 이렇게 잡고 있어요. 한 대로 뚜껑만 이렇게 잡고서 그대로 십리길을 달렸으니 그 팔이 오죽아팠을까. 미자, 그러나 당신이 돌려주는 만년필은 뚜껑뿐이었다. 오로지 뚜껑만 이렇게 잡고서 만년필 몸집이 어디 비탈길로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당신은 오로지 내가 말한 대로 이렇게 잡고만 온 거야. 땀이 끈끈하게 배인 만년필 뚜껑을 받으면서 나는 처음엔 웃었고 곧 모래밭에 넘어져 무릎 살갗이 실킨 것 같이 가슴이 쓰라렸다. 쓰라림이란 얼마나 간갈치 같더냐. 그렇지 않아도 짜디짠 가는 새끼줄에 묶인 간갈치 한 두름을 외숙모는 소금독에 간수하셨지. 소금독 안의 비린 것은 더 노릇노릇해진다. 언제 저것이 밥상에 오를 것이냐. 이를 닦으려고 소금을 한 줌 집어낼 때마다 노릇해지다 못한 간갈치의 길다란 몸이 소금에 푹 절여져 휘어지고 있었다. 나는 그 그리운 비린내를 입속을 헹궈내는 물 속에서나 맡곤 했어. 손님이 와야, 그것도 마음에 맺힌 손님이어야 그 밥상에 간갈치는 올라왔다. 내 몫의 간갈치 반 토막. 그걸 먹고 나면 소금을 한 줌 그냥 삼킨 듯이 얼마나 속이 쓰라리던지 네댓번 샘으로 달려가 두레박질을 해야 했어. 이렇게 잡고 있어요. 내가 건네준 대로 고스란히 만년필 뚜껑을 이렇게 잡고 오느라 팔에 쥐가 난 당신 얼굴을 보는 순간 잠시 웃고 나서는 속이 꼭 그렇게 쓰라렸다. 미자. 나무가 없어 산모퉁이는 붉다. 메마르고 울뚝불뚝한 지형이 어쩌면 이곳의 전부일는지도 모르겠다. 그 황토를 끼고 달구지 길은 인적 없이 외로운 곡선을 그리며 뻗어 있다. 그 외로운 길을 버스는 이단자처럼 달린다. 빈집일 것이 분명한 이지러진 초가의 지붕. 돌보지 않는 무덤들이 버스 운전대의 뿌연 유리창 너머로 쓸쓸하게 내다보인다. 미자. 당신이 있던 병실 문만한 버스 운전대 앞 유리창. 어디에서 내리요? 뒷좌석 빈자리를 다 놔두고 하필 운전대 바로 뒤에 오그리듯이 앉아있는 내가 계속 신경이 쓰였는지 버스가 출발할 때부터 자꾸만 뒤돌아보던 기사가 퉁명스럽게 내뱉는다. 나는 기사의 물음을 못 들은 척 차창 밖의 아카시아, 말풀들의 하느작거림만 쳐다봤다. 버스가 내는 부릉소리에 자신의 말소리가 묻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을. 아무 대답 없는 내가 그저 노여운지 기사는 갑자기 속도를 확 낸다. 그 통에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던 당신이 저쪽으로 내팽개쳐지고 내 몸통이 앞으로 쏠려서 바로 앞 운전사의 의자에 코가 뭉개진다. 나는 아주 재게 보따리를 집어 다시 무릎 위에 올려놓는다. 더럽게 시리, 벙어리인가? 기사는 더 사나워진다. 겹쳐진 뒷목 주름 사이로 늦봄의 끈끈한 땀방울이 기름처럼 퍼져있다. 검댕이까지 가요. 왜 그러슈? 발끈하는데 갑자기 기사가 급브레이크를 잡는다. 늙은 부부, 지게에 망태기를 담고 사태진 언덕 빠지기를 끄덕끄덕 올라오던 그들은 갑자기 만난 버스를 보고는 놀라도 너무 놀라 앞으로 고꾸라지는 통에 지게 속의 망태기가 탈탈 내리막길로 굴러간다.
저 꽃을 왜 땄을까? 걸음 내다주고 철쭉꽃들을 따담았었는지 망태기가 굴러가면서 공중에 퍼뜨려 놓은 것은 철쭉꽃잎들이다. 기사가 누르는 빵빵 소리에 그들은 어서 빨리 피하려는 것 같았지만 서로 손을 부둥켜 잡고 뒤뚱거리다가 버스가 갈 길로만 달아나는 것이다. 그러다 검정신이 벗겨지자 신을 집으려고 뒷걸음질 치다가 차에 치일 뻔한 것이다. 한순간의 일이었다. 늙으면 얼렁퇴해져야지. 망할 놈의 망구들. 정말 한순간의 일. 그뿐이구나. 삶과 죽음이 그 한순간에 동시에 얼굴을 맞댔지만 한순간의 일. 버스는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탈탈거리며 황토길을 달리는구나. 나는 되돌아봤다. 붉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두 노인은 풀숲에 주저앉아 있다. 손만은 여전히 서로 부둥켜 잡고. 서요, 서요. 여기는 검댕이가 아닌디. 그참에도 내 말은 알아들었던 것인가. 나는 상관 말고 문이나 열라는 뜻으로 출입문을 꽝꽝 때린다. 얼룩진 문으로 저 산자락의 절집이 보인다. 거참, 저 양반 성미 더럽네. 일부러 그러리라. 버스는 주춤 뒷바꿀을 해서 내 얼굴에 황토먼지를 저절로 눈이 감길 만큼 일게 해놓고 부릉 사라진다. 뭉게구름도 붉게 먼지를 뒤집었어. 한참 하늘도 없다. 하지만 잠깐 새 먼지를 마셔버렸는가. 뭉게구름은 다시 뭉게뭉게 물처럼 흘러간다. 저 구름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을 것이다. 흰 뭉게구름 사이로 하늘이 멀다. 그래, 미자. 당신은 저렇게 먼 곳만이 살 곳 같았었는가. 나무 그림자들을 딛는 마음이 조심스럽다. 절로 향하는 길이 보기보다 험하구나. 굴참나무, 떡갈나무, 단풍나무. 단풍나무? 가을이 되면 빨갛게 물들 것인가. 하나 지금은 막 돋아 물오른 초록이 무섭다. 한참 더 걷는데 이번엔 가슴이 철렁하다. 비대한 큰 두꺼비 한 마리가 어디선가 훌쩍 뛰어나와 땅에 배를 넓적하게 대고는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본다. 저리 가! 발을 쿵쿵거려 두꺼비에게 겁을 줘보지만 두꺼비는 사마귀처럼 우툴두툴한 것들을 쫑긋 세우며 더 빤히 본다. 저렇게 쳐다보려고 앞다리가 짧았던 것인가. 뒷다리에 물갈퀴도 세우고 있다. 이 산길에 나와 정적과 두꺼비뿐이구나. 빌어먹을. 두꺼비하고 눈이 마주치지 않으려고 눈을 피하는데 바로 옆 바위 건너에 깨진 비석이 보인다. 비석 건너엔 이미 버려진 듯한 무덤이 있다. 무덤엔 이름도 모를 풀들이 들쭉날쭉 키재기를 하고 있다. 그 무덤의 자식들이 할미꽃들이던가? 드문드문 그들이 허리 굽혀 서러운 절을 하고 있는데 아, 미자, 저놈의 장기를 좀 봐. 꾸어꾸어, 꾸어꾸어. 장기가 구애를 하고 있구나. 빛깔 좋은 긴 꽁지로 포근히 원을 그리며 빙빙 돈다. 꾸어꾸어, 꾸어꾸어. 이게 무슨 소린지를 아느냐? 미자, 여긴 내 자리, 여긴 내 자리 라는 소리란다. 꾸어꾸어, 꾸어꾸어. 가볍고 보드랍게 빙빙 돌자 색색의 깃털이 햇볕 속에서 무지개가 되는구나. 미자, 저렇게 까투리를 부르는 거란다. 저 모습을 당신과 함께 보았으면. 여긴 내 자리, 여긴 내 자리. 저렇게 다시 한번 당신을 부를 수 있었으면. 해차를 하는 그새 두꺼비는 없다. 섬뜩한 초록들을 빙 둘러본다. 어쩌자고 내렸는가. 두꺼비의 잔영이 좀처럼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꿰져나온 눈, 북통같은 배. 산에는 절이 있어야 한다지만 이 산길엔 없어도 괜찮을 것만 같구나. 하지만 이곳에도 겨울은 있었나 보다. 바자림 속을 건너고 계단을 몇 계단이나 올라가서 디딘 절마당의 백일홍 가지가 소생을 못하고 거무튀튀하게 늘어져 있다. 잔가지를 꺾어보니 속에까지 검다. 누구의 소망이 저렇게 여러 개의 촛불을 켜놓았을까? 백일홍 나뭇가지 수는 열반을 했어도 경례를 빙 둘러 드문드문 촛불이다.
대낮 봄볕 아래 촛불이 참으로 안타까워 향을 살을 마음이 감히 생기질 않는다. 낡은 단청 끝에 흰나비 한 마리가 내려앉으려다가 간다. 마루에 처진 대나무 발의 가는 금 사이로 햇볕이 출렁거리고 토담 밑에 벌들이 윙윙 한가로울 뿐 아무도 보이지 않는구나. 삼위승의 고무신조차도 노란 잔꽃들이 나란나란히 피어있는 백일홍나무 밑 소로옷한 뜰에 이런 팻말이 붙어있다. 당신이 이곳에 오기 전에 이곳은 깨끗했었다. 담배를 피워 물려다가 그만둔다. 세사를 다 잊고 나랑같이 중이 됩시다. 두꺼비가 나를 빤히 보고 하려던 말은 그 말이 아니었을까? 미자, 그렇다면 나는 작정을 하고만 싶다. 타양의 하늘 아래서 빈손이고 혼자라는 것, 그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이 없지 않았던가. 더구나 부모라든가 형님이라든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할 만한 그런 가족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서로 알아버린 우리로서는 자신을 무엇인가 메어두고 싶었던 것, 우리가 그렇게 만나 함께 서울로 스며들 것을 마음먹은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었는지, 양념통에 언제나 잘 다져놓은 마늘이 들어있다는 것이 내겐 더할 수 없는 행복이었다. 또 다른 양념통엔 파란 파가 어슷어슷 쓰러져 담겨있다는 것도, 미리 준비되어 있는 양념들은 내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질서였다. 꼭 지키고 싶은 국물이 있는 밥상 앞에 서로 마주 앉으면 상의자가 밥상 밑에서 우리 두 무릎이 서로 닿을 지경이라도 이 세상 은밀한 모든 것들을 다 알아낸 듯 마음이 넓어지곤 했다. 언제나 가슴에 석연치 않게 남아있던 집을 나온 당신의 그 이유, 질경이 꽃이 너무 하얘서요 라는 그 말도, 당신이 그렇게 집을 나왔듯이 언젠가는 또 그렇게 가서 나 혼자 타양의 하늘 아래서 실현하리라는 의심이 완전히 수그러드는 순간은 밥상머리 앞이었지. 국물에 밥을 말아 열심히 숟가락질을 하는 내 얼굴의 땀방울을 당신이 꼬박꼬박 닦아주었던 그때는 당신이 식당 일을 마치고 우리들의 방으로 돌아오고 싶어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까마득히 잊을 수 있었다. 우리가 함께 밥을 먹을 때는 나의 입에 겨우 풀칠만 할 수 있는 노동도 즐거웠고 무엇이든지 재미가 없어져서 지겨워지기 시작한 그 이전, 권태라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그때로 돌아간 것만 같았다. 난 태어나면서부터 그 밥상 앞의 순간을 원한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인생이란 어떤 것을 주었다가는 다시 아사가 버린다. 북망산 멀다더니 냇물 건너 북망산이로다. 무서운 초록을 다시 딛고 절집을 내려와 보니 버스가 사납게 나를 팽개쳐 놓고 간 달구지 길로 상여가 지나간다. 이 세상에 슬픈 것이 이별밖에 더 있겠느냐 하물며 이승과 저승의 갈라섬이란. 그런데 저 노래는 그 먼 길을 그저 냇물 건너라는구나. 자별한 정도, 이별하면 다 잊을까봐 가까운 곳이라는 거야. 헤어지기 싫은 거야. 죽어서도 문전 옥탑 서마직이 날 감을 것까지 걱정하며 냇물 건너 저 산에서 내려다보는 거야. 그런데 미자, 당신은 머리카락 하나 남아있지 않구나. 그런데도 배가 고프고 피로하다고 당신에게 말하고 있다. 이젠 어찌 검댕이로 가야 하나? 터벅터벅 상여 행렬을 따라간다. 아무도 우는 사람이 없다. 상여를 맨 사람들도 용건만 겨우 갖추었을 뿐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 상여라는 것을 잊은 듯이 웃기까지 하는구나. 청바지를 입은 모습도 보일 지경이다. 사람들은 봄을 못 견디는지도 모르지. 긴 병을 알아도 동지섯 달 그 긴 겨울을 용케도 견디고는 땅이 이렇게 신발 밑창에 폭삭폭삭 할 때 그들은 간다. 한 번도 얼굴을 안 보다가 오두막집으로 선을 보러 가서 머리 가리마와 우단 저고리 동전 끝이 반듯한 것만 보고 앉으면서 부끄러워 얼굴이 복사꽃이 되는 것만 보고 얼굴 한 번 더 보려고 대숲에 숨었다가 뒤란 배추밭에서 못생긴 것 제치고 잘생긴 배추 골라 겉잎 따내는 것 겨우 보고 저 배추 겉절이 하려면 양념 뚫어 나올 것이다. 장독대에 숨어
고작 한 번 더 보고 그렇게 초래청에 선 사람들이 40년을 살다가 병들어 봄날에 간다. 그 긴 겨울을 견디고 견디다가 빗방울이 코끝에 톡 튄다. 먹구름도 없이 해맑은 볕살 속에 빗방울이라니. 어허, 미자, 호랑이가 장가가는구나. 맑은 볕속에 갑자기 잦은 비 뿌리는 건 호랑이가 장가가는 날이라서 그런다고 외할머니 말했었지. 호랑이가 장가가면 왜 햇볕 속에 빗방울이 보이는 것인지, 왜 그런 것인지 나도 누구도 묻지 않았어. 삶 속엔 그런 게 있지. 왜 그런가요? 물을 수 없는 것. 안 물어도 그렇다고 믿게 되는 것. 그저 저절로 오늘처럼 호랑이가 장가가는구나 라고 말하게 되는 것. 부부로 맺어지면 한 40년은 왜 그런가라고 묻지 않고 사는 것인 줄 나는 그저 그런 것인 줄로만. 힘이 빠진다. 구름은 뭉게뭉게 솟아오르는데 빗방울은 제법 후두둑이다. 아카시아 잎새들이 수런수런하다. 그 밑에 주저앉은 나를 놔두고 향두가는 하얗게 멀어진다. 향두가만 아니라면 그저 사람들이 흰 꽃들을 머리에 이고 나들이 가는 것만 같다. 넨, 당신한테 거짓말을 했어라오. 한 번도 딴 사람하고는 살아본 적이 없다고 했지만은 검댕이에서 사팔뜨기와 살았지요. 이름이 정말 사팔뜨기여라. 아비가 어려서 장터에서 데려왔는디 내가 두 살 위였지만 그런 것 안 따지고 그냥 지냈지라. 뽀따한 정을 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정나지도 아니게 그냥 그렇게 살았지라. 뭔 작정이나 어디 있었남요? 아비가 죽고 그저 방을 합친 일도 그냥 그렇게 일어났지라. 넨 어머니 낯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은께요. 그렇다고 같이 있을 사람도 아무도 없었은께요. 검댕이에 대해서는 말한 적이 있지라이. 저수지 건너에 집이 있었소. 마을 집들은 저수지 이짝편에 모여 있어서 내 집서 바라보면 마을 쓰레트 지붕들이 얼룩덜룩했소. 비가 오면 저수지로 마을이 떠날라오는 건맹이로 느껴졌지라. 넨 그렇게 마을하고 집이 떨어져 있는 거이 좋습디다이. 사팔뜨기하고 내가 뭘 하든 간에 그 거리가 담이 돼주었으니께로. 넨 언제까지나 거기서 살기로 원했소. 철길 공사장에 나가 일을 하기도 하고 새참 먹음서이 나락도 비고 저수지에서 물괴기도 잡아 매운탕을 끓이고이 덩어리 덩어리 호박구덩도 만들고이 애를 여럿 낳아 길렀으면 싶었소. 그랬으면 당신을 만나는 일도 없었겠지라. 그저 어느 날 당신은 내 집 앞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면서는 저수지 옆에 집이 있구나 했겠지라. 그게 우리 둘 인연의 전부였겠지라. 내도 거기서 내 인생을 가졌겠고요. 당신이 안 들어오는 밤에는 당신 발짝 소리를 기다리다가 내가 떠나온 그곳이 여기서 얼마나 있는가를 마음으로 헤아려보곤 했소. 내가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또 무서운가를 헤아려보곤 했소. 예,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 아니오. 정말로이 질갱이꽃이 너무 하얘서 광주를 내려놓고 온 것이오. 넨 그날을 결코 잊을 수가 없어라오. 넨 가끔 그날이 까마득히 기억이 안 나기도 하고 차라리 그날이 내 죽음의 날이었기를 바래지기도 하고 그라요. 저수지 건너 집을 한번 바라보고 따가운 햇볕을 받으면서 천천히 걸었소. 그리요. 이렇게 말한께 모든 것이 기억나누마. 신발 밑에 밟히던 시름꽃들, 철로변의 거무틱틱한 자갈들, 저 멀리 마을집들엔 감꽃이 눈처럼 떨어지고 있었소. 넨 울고 있었던가 말았던가. 뭐, 넨 애를 낳았지라. 사팔뜨기 애를 아버지 무덤 옆에 묻었어라. 애는 사산이었소. 낳자마자 한번 울지도 못하고 죽은 거요. 산의 아이라 합디다. 그리도 거기 그대로 있었으면 낳았을란가. 사팔뜨기는 내가 일 갔다 오면 언제나 저수지 앞에 서 있었소이. 어쩌면 지금도 서 있을란가. 맑은 볕속의 잦은 비는 벌써 그치였다. 나뭇잎 속에서 저도 비를 피하고 있었던가 까치 두 마리가 퍼덕 날아간다.
까치들이 얼마나 웃기는지 알아? 미자, 때까치집이 있는 미루나무를 뵌 적이 있었지? 내 그때 아파트 공사장 일 나갔다가 보름 동안 집에 있었던 그때 말이야. 나무에서 까치집을 떼어내다가 웃어버렸다. 집이 꼭 구두리 놓인 방 같아서. 토방 올라 마루 올라 방문고리 잡아당겨야 나오는 초가집방처럼 둥지한 구조가 꼭 그렇더라. 그렇게 칸칸 건너있는 때까치 방에는 이불처럼 아늑하게 푸른 나뭇잎이 깔려있기까지 하더라. 다른 까치들도 그러는지 그놈만 그랬는지. 오래 살면 서로 닮는다지. 이마 주름살이 닮고 눈가에 웃음꼬리가 닮는다지. 이 땅에 오래 함께 산 텃세라고 둥지를 우리들 구들빵같이 만들어 놓은 그 때까치들처럼. 아, 당신 쓰라림을 내가 닮아버렸나? 두어 시간을 더 걸어오니 서너 농가가 보인다. 언덕배기에서 내려다보니 집집마다 빨래줄에 빨래가 하얗다. 당신과의 5년 반도 저 주홍색 나일론줄에 널어놓으면 펄럭펄럭 마르는가. 마당에 떨어진 빨래를 잔등이 다 나오도록 굽혀서 집어올릴 때 나던 그 싸한 냄새가 우리들의 세월 속에서도 날 것인가. 사료를 실은 짐자전거 한 대가 지나가자 콩밭에 엎드려 있던 참새들이 포르르 날아오른다. 우리들은 그저 무사람들이지. 당신 서럽게 살다간 세월을 누가 알아주리요. 지금 삼배옥 같은 이내 마음도 못 믿을 일. 나중엔 생각이 날 때면 담배를 태우고 더 나중엔 생각이 안 나도 담배를 태우겠지. 막걸리 한 잔 하시려. 언덕배기에 발을 뻗대고 앉자 비닐하우스 옆에서 혼자 잔을 기울이던 농부가 소리를 친다. 햇빛 때문에 더 노랗게 보이는 양은 주전자에 끌리듯이 나도 건너간다. 보아하니 지쳐 보이는구려. 살기 힘들고 일 힘들면 막걸리 한 잔이 최고라오. 나 젊었을 적은 고붕밥 안 먹어도 이 탁배기 한 잔이면 쌀 한 가마도 들었지라. 헛, 쭉 들이키오. 나는 정말 쭉 들이킨다. 이런 순한 말을 들어본 적이 언제던가. 갈증은 못 느꼈는데 갈증이 났었나? 한 사발이 주룩주룩 다 들어간다. 식도를 타고 창자에 도착하는 기운이 다 느껴진다. 여깄소, 안주. 물김치 속엔 어슷어슷한 붉은 고추가 동동 떠다닌다. 열무순을 놔두고 그 고추를 집어먹는다. 아따, 그 양반. 되게 목타 썼나비네. 한 잔 더 하실라오? 그만할라요. 미안해 마시오. 혼자 마시는 차에 잘 되었소. 한 잔 더 마시고 밭둑에 한 잠 누워자면 그뿐이라오. 금은 길도 줄어든 것 같을 것이고이. 막걸리 두 잔이 어디 술축이나 드나? 나는 다시 잔을 받으면서야 꼭 끌어안고 있던 보따리를 내려놓는다. 보따리를 꼭 끼어안고 있는 내 폼이 우스웠던지 농부는 주전자를 기울이며 그것이 무엇이오? 묻는다. 마른 포 장사나 되면 좀 꺼내놓으라는 표정이다. 미자요. 미자? 나는 흥 웃는다. 그런 사람이 있다오. 그는 의아하게 잠깐 있더니 알바 아니라는 듯 뒤로 벌렁 들어 눕는다. 산이 좋아서 바라를 보느냐? 정든님 계셔서 바라를 보느냐? 그는 팔베개를 하고 누워 두둥실 뭉게구름을 바라보며 대뜸 쌀뜨물 같은 목소리를 흥얼거린다. 논에서 솟아나오는 진한 열기를 쏘여놓은 그 얼굴은 무쇠소처럼 단단하나 맥빠진 낯빛이다. 그 낯빛이 나를 보는 듯하다. 내 안사람이라오. 노래소리가 뚝 끊긴다. 햇볕 때문에 실눈을 떴었던 그가 둥그렇게 눈을 뜨고 보따리를 바라다 본다. 에? 험은 죽었소? 그렇다오. 그리서 몸을 화장해 들고 다니오? 그렇다오. 어쩌다 그리 되었소? 병이 깊었지요. 무슨 병이었소? 처음엔 사고였소. 일 다니는 식당이 3층이었는디 일 마치고 집에 오다가 계단에서 굴렀다오. 머리를 크게 다쳤소. 쩝쩝. 그리서? 수술을 하고 어쩌고
병원에 1년이나 있었어. 퇴원할 때는 얼라가 되어 나왔다오. 꼭 생각하는 것이 다섯 살배기 계집이다. 먹는 것도 단 것이요. 말하는 것도. 자식은 있소? 없소. 그러면 꼭 자식 같았겠구려. 맞소. 아내가 아니라 꼭 내 딸내미 같습디다. 그리 마음 편애는 안하기 아니었는데 얼라가 돼버린 그 생각으로도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심중은 있었던가 보. 어디나 졸졸 따라댕겼다오. 숨이 가빠하면서도 밥할라치면 부엌으로 따라와 앉아있고 빨래하면 수도가에 앉아있고. 내가 어디로 꼭 널러가버릴 것만 같았는지 변소도 따라와 앉아있었다오. 강아지 마냥 졸졸졸. 낸 꼭 지금도 이 옆에 미자가 따라와 앉아있는 것만 같소. 걸어다니는지도 자꾸만 뒤돌아봐지고 손잡아주려고 자꾸만 손이 뻗쳐지는구려. 하도 졸졸졸 따라다니느라 늘 숨차했소. 심장이 안 좋았다오. 수술을 해주면 따라댕기기가 좀 수월할까 싶어서 지난 5년 반 동안 꼬박 모아뒀던 돈으로 수술을 해준다는 것이 이리 아예 보내고 말았소. 허, 그래서 멀리서도 그리 출애하셨구랴. 호래비는 호래비가 알아보는 뱀인가 보. 내 안악도 이태전에 갔지라. 노래를 참말로 잘했는디. 생각해보면 그건 노래가 아니고 이 시름 타령이었는갑소. 있을 때는 모르겠더니만 없는 사람 자리는 참말로 횡댕그럽디다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은께로 그것이 그저 그런갑이다 했더니 가고 나니 물김치 하나에도 표가 나는구랴. 에이구, 저것 보구랴. 고추도 저리 마탱이 하나 없게 어슷어슷 안 쓸었소이. 내 안악은 저리 안 쓸고 반으로 갈라서는 씨만 탈탈 털어내고 넣었지라. 사는 일은 지도 커요. 고생만 즉살토록 안 했남. 이제 밭되기 논되기 마련하고 먹고 살만 허다 싶은께 갑디다. 방아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쌉싸퍼요. 이 쿵덕쿵덕 소리가 그 예팬네 흥얼거리는 노래소리하고 닮았지라. 도구통같이 고저 둥그렇게 생겼어라도 생긴 것이 그타고 정이 어쩝디요. 가슴자리가 참말 푸짐했소이. 뙤약뼈 달에서 요렇게 밑도 끝도 없이 삼서 지루하고 맥빠질 때마다 그 가슴자리는 순옥에도 낼 받아줬는디. 허, 상심은 인형 마음 앞에 두고 뭔 소리란가. 자, 술 한 잔 더 봤소. 인생이 어디 우리 마음대로 됐답디요. 참말 한시상 애면 글면 살아온 것을 꼭딱지엔 이별하는 것에 다 바치고 마는 것이 사는 것인갑디다. 춥다. 이마가 서늘하다. 뻑꾹, 뻑뻑꾹. 잠깐 새에 또 춥고 이마가 서늘하다. 설핀 눈을 뜬다. 구름이 흘러가다가 볕을 가리고 다시 흘러가다가 볕을 가려서 그 사이사이에 나는 춥고 서늘하다. 막술 두 잔에 골아떨어졌었구나. 미자, 다시 볕을 가리는 구름을 바라보고 누웠자니 선잠 깬 눈에 눈물이 고이는데 뻑꾹, 뻑뻑꾹, 뻑꾹이가 먼저 우는구나.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푸른 하늘 저만치 여긴가 저긴가 아이들이 한 차례 노래를 부르며 지나간다. 아카시아 흰꽃이 바람에 날릴 때 고양이도 지금쯤 뻑꾹새 울겠네. 검댕이로 어서 가야지. 이리 늑장 부리다가는 뻑꾹새 울음소리가 먼저 검댕이에 닿겠구나. 나는 고향이 어딘 줄 모른다. 장 항아리가 많은 외가댁 뒤라는 생각나나 거기서 턱수염이 자랄 때까지 살면서 뻑꾹새 소리를 들었는지 말았는지도 모르겠다. 그래, 들었지. 아니다. 들은 게 아니라 내가 냈다. 뻑꾹, 뻑뻑꾹. 나는 그 소리를 내면서 늘 의리를 앞장세웠다. 우리는 피를 함께 나누진 않았지만 한 형제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임무를 주겠다. 우선 너 철진이. 너는 내가 내일 밤 너희 집 앞에서 뻑꾸기 소리를 낼 때 네 할매 비녀를 빼와야 한다.
못 비녀 빼오면 죽을 종 알아. 꼭 네 할매 은비녀야 돼. 알았나? 미자, 내 이런 이야기를 당신 모르지? 나는 내 졸개들한테 보리쌀을 퍼오게 해서 쌀집에 내다 팔아 그 돈으로 떡볶이를 하곤 했다. 또라는 행운이 내게 찾아오길 바라면서. 하지만 행운은 언제나 숨어 있었지. 일찍부터 이 세상의 많은 것이 내 편이 아니라는 생각은 했으면서도 또라는 글자가 아예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왜 한 번도 못했는지 모를 일이다.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한영재나 다름없다는 내 말은 졸개들한테 언제나 설득력이 있었어. 그들의 기성회비로 막걸리를 받아 묘지 위에 올라가 마시기도 했지. 그러나 해 저물면 그들은 다 불려갔어. 나는 남은 막걸리를 보리밭으로 갖고 들어가 마저 마시곤 했다. 보리떼를 눕혀 보리밭의 알까로운 종다리와 함께 잠을 자면서 내가 그리워했던 말은 밥 먹고 자 였어. 당신 미자, 식당에서 축 늘어진 해파리가 되어 돌아와서도 한 번도 잊지 않고 내 팔뚝을 뒤흔들며 간곡히 하던 그 말, 이보 밥 먹고 자. 여기가 검댕이요? 맞소. 저수지가 어느 짝이요? 저기 보이지라오? 철도길 넘어 저기. 근디 한 며칠은 낚시 못할 것이요? 사람이 빠져 죽었어라오. 근디 묵고 갈 참이면 우리 집서 묵우. 사팔뜨기 집은 이제 민박 못허. 사팔뜨기? 내 가슴은 철렁하다. 미자, 왜 어디 갔소? 죽은 사람이 그라오. 예? 언제 말이오? 그저께라오. 그저께? 어허, 이 일을 어쩌랴, 미자. 그저께 몇 시쯤? 왜 어쩌다가 그랬소? 그를 아오? 몇 시쯤? 어쩌다가 그랬소? 미자라고 그 아나 집 나간 후 시름시름 앓기는 했소. 그러다가는 사람이 어째 어린애 맹이로 돼가더니 그저께 아침엔 마을로 내려와 횡설수설하지 뭐요? 뭐라 말이요? 그를 아오? 뭐라 말이요? 간밤에 그 아낙이 왔다 갔다 안아요. 그 아낙 집 나간 지가 언제적 일인디? 그나저나 사람이 어찌 그리 훌쩍 왔다가 또 그리 훌쩍 갔겠소? 버스라고는 하루에 두 번뿐이 안 댕기는디 암도 본 사람도 없어라오. 그래 사무쳐서 헛것이 뵌 모양이라고 달랬더니만 아니라 하오. 분명히 왔다 갔다면서 어디 가는 길이니 이제 함께 가자 하더라오. 정말로 안하기 왔다 갔다고 자꾸만 그러더니 그저께 서너 시쯤 저 저수지에 떠올랐다오. 오늘 마을 사람들이 거둥거둥해서 저 고개 넘어 묘지로 상여 내보냈소. 40평생을 이 마을에 살면서 상주 없는 상여는 오늘 처음이었소. 누구 아는 사람이 있어야 부고를 치지라. 그를 아오? 그저께 선옷이라면 오늘 그 산길에서 만난 상여가 사팔뜨기구나. 미자, 당신과 함께 구랴. 그렇다면 여길 다녀오느라 그 그제 밤은 그리 숨이 더 찼었단 말이오. 당신과 사는 동안 어찌 당신이 좋기만 했으리. 당신 만나기 전에 내 안에는 이런 허세가 있었다. 새벽이면 기관장들과 정구를 치고 운동복 차림으로 마담이 있는 차집에서 커피를 마시는 거지. 그리고 저녁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파마머리 젊은 여자를 옆에 앉히고 맥주를 마시는 거야. 당신을 안 만났으면 내 별명이 검은 안경이 되었을지 모를 일. 껄끄럽지만 세련되게 뒤처리를 잘해서 무시 못할 그런 검은 유지가 되는 거지. 결국 당신이 나를 두고 사팔뜨기와 함께 갔다 해도 나 또한 당신을 만나 내 본성대로 살은 거야. 미자, 당신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저수지 밤 물결 위에 나보다 먼저 도착한 당신이 앉아있구나. 당신 말대로 불 켜진 마을 지붕들이 이곳으로 떠내려오는 것만 같구나. 당신 참으로 하얗고 하얗구나.
자, 여기에 퍼지고 퍼져라. 당신과 살면서도 때때로 그런 허세가 그리웠던 적도 있어서 그것들로부터 나를 데려와 버린 이가 당신이거니 생각될 때는 어디 가면 이보다 못하랴 작정하고 집을 떠났던 적도 있었어. 하지만 나는 작정을 버리고 며칠 일 나갔다가 돌아오는 모양으로 다시 당신에게 돌아가곤 했다. 동아줄 한쪽을 당신이 쥐고 다른 한쪽은 당신이 꼭 내 손에 쥐어준 것만 같이. 저는 처음엔 미자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소설을 다 읽은 지금도 좀 그렇기는 하지만 질갱이 꽃이 너무 하얗고 예뻐서 그 길로 집을 나와서 주인공에게 왔다는 말이죠. 뭐 세상에 인연이 연결되려면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유로도 연결이 되긴 하겠지만 미자의 이유는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품을 감상하시면서 왜? 라는 질문을 하시고 싶으시겠지만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인생의 왜? 라는 질문에 명쾌하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인연이 되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전 미자를 그 자체로 이해하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인연이 되려니까 그랬겠죠. 네. 이 작품은 5년간 같이 살다가 병으로 죽은 미자의 분고를 가지고 주인공이 미자의 고향으로 가는 여정을 담고 있는 작품인데요. 가면서 미자에게 하고 싶었던 말, 그리고 지나오는 풍경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들을 독백으로 미자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그렇게 슬프게만 느껴지지는 않더군요. 아직도 미자가 주인공 곁에서 졸졸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고향에 가보니 미자의 전남편이었던 사팔뜨기도 죽었다고 하네요. 며칠 전 밤에 미자가 자기에게 들렀다고 하더란 말을 했다고 하는데 어쩌면 그 말은 사실이었던 듯 싶습니다. 전남편에 대해 미자는 미안한 마음을 늘 가슴에 품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의지할 곳 없을 때 옆을 지켜주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마음속에선 한쪽은 지금 진정한 사랑을 하는 남자를 두고 또 한쪽에선 생각하면 할수록 속을 아리게 만드는 전남편을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주인공이 검댕이로 가면서 만난 그 상여. 어쩌면 그 상여는 미자가 검댕이로 올 거라는 걸 알았던 전남편이 마중 나왔던 건 아닐까요? 인연이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누가 그 인연을 이끌어주는지 몰라도 만약 그런 절대자가 있다면 그래서 그에게 내가 부탁할 수 있다면 저는 이런 부탁을 꼭 하고 싶습니다. 제발, 제발 슬픈 인연은 좀 만들지 말아주세요. 즐거운 시간이셨나요?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신경숙 작가의 그 여자의 이미지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